안 돼요? 가스만 나왔지 좀 켜놓고서 그게 안 붙었어요 지금. 어디가 가스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나 몇 번 시도해봤는데 어디가요? 어디가 뭐가?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차서 불이 안 들어. 아 뜨거운 걸 부분데 그럼 여기 밖이 추워져만 되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참 여기 얼잖아요 가스가 얼으니까 그러지. 집에서 평상시 와이프들 좀 도와주면 살아. 고래비요. 계란물 좀 입혀야죠. 아니 계란물 입혀야지. 그거 먹으려면 물 한 잔 마시고 먹어야 돼. 그건 안 돼. 계란물 입혀야죠. 우리 안 맛보시면 우리 문미진 단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까 청계천에서 아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 사람들이 잘났어.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네, 하지 말고. 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새해 보낼래요.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예. 이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고 저 새해부터 부서서 오기 싫어요. 예, 우리 태극기 드는 제 마음은 대통령님 위해서 잠시나마 저 안에 계시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잘못하면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년 새해고 대통령님이 전에 안 계시다면 저희가 청와대에서 계시다면 여기는 어디 지금 새해 신년 인사를 다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안에 계시니까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이 신년 인사 그냥 저렇게 고철 걷고 계시는데 그 마음 생각하니까 지척에서나마 해바뀐 거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애국 동지분들이라도 와서 세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좀 모여서 함께 했으면 싶은 마음에 이런 자리를 만든 건데 솔직히 아까 제 물론 분위기상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흥겹게 뭐 춤을 추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한두 번 했으면 그러는데 세 번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상했고 이해합니다. 또 우리 또 집회하고 또 거기 오신 우리 애국 동지들 마음도 이해하시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추운데 또 그렇게 율동을 좀 하시는 것도 없잖아. 좋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순간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속상해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된 동기는 그겁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되니까 10년 있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보신각에서 그 박원순이 그 개새끼도 종을 치고 새해맞이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 계신 곳 여기 서청대잖아요. 서청대에서 우리 동지끼리 새해맞이 해드려야죠. 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뭐 또 뭐 여기 서청대에서 뭐 성진이 어쩌려 감에 뭐 떡국이니 뭐 음식을 해서 먹었느니 저지를 떨었느니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 정말 입 닫고 정말 온전한 애국자고 온전한 대통령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면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오셔서 대통령님 앞에 계신다 생각으로 고개 숙여 세배나 드리시고 정말 건강 걱정 하루속히 나오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맞이 신년 인사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신 겁니다. 더 이상 저 솔직히 뭐 웃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새해부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 보실까 싶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밤을 새시면서 느끼신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서청대가 이 자리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 잠깐 계시는데도 지금 부탁가스도 얼고 이러잖아요. 저 안쪽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시는데 MH에서 입건 변호사가 이곳에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저 안에 뭐 난방지도를 바꿨느니 뭐 스토브를 바꿨느니 하는데 얼마나 좀 고생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그런데도 참고 투쟁하시는데 저희가 해맞이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오늘 멀리 파도지방도 오면 바람 불고 돈 벌겠죠. 밀가루 묻히더라고요. 제가 어비 관광 운수 마무리 하는데 해도지간 강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우리나라에 네? 가장 우두머리시고 가장 초주시고 그렇다면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놀이가 필요했고 해도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대통령이신 최고 총수권자가 저 안에 계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여기를 지키고 여기서 밤을 지새워야죠. 그런 마음에 솔직히 제가 어거지 아니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 언젠가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며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새해는 우리 대통령님 하루 좋게 밝은 세상 오셔서 저 외주 같은 놈들, 저 대가리에 비록 저희가 좁은 목표를 지면서도 오늘까지 겪었던 이 수모와 이 고난 반드시 저희가 갚아드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 정말 합심해가지고 선을 이룬다고 정말 두세 목숨 바쳐 하십시다. 네, 그것만이 제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이제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남의 말 험담하시는 분도 하지 마시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다운 말, 그렇죠? 내 입술로 한 얘기, 내 입술로 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이켜서 후회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애국 동지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문미진 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애국 동지님들 이제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애국하는 동지들끼리 음해하고 질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진짜 새 마음 새 뜻으로 오직 우리 대통령님 적각 석방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애국 활동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들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애국 활동을 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 음해가 아니라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2018년 새해는 우리 동지들끼리 음해하지 말고 오직 좌빨들을 때려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